최근 과학기술연구원이 많은 시행착오 끝에 타임머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.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용될지 정부와 조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최초로 타임머신이 개발된 것에 전 세계가 극찬하고 있지만 학계에선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 국내 제약회사가 만든 투약형 암 치료제가 개발 최종 단계에 진입했습니다. 상용화될 경우 간단한 투약만으로 높은 치료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